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연말 연시 무해지 보험 없어지기 전에 어린이 보험은 꼭 이렇게 가입하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회사에 가고 있는데요. 어저께 저녁 때 밤에 눈이 많이 왔나 봐요. 지금 눈이 수북하게 좀 많이 쌓여 있네요. 아, 일단은 지금 이제는 12월 말 2020년 이제는 한 11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무해지 보험이 일단은 지구상에 또는 역사 속으로 사야지 무해지 보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공휴일, 토요일 빼면 정말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은 또 내년에 어떻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될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PPT를 올리면서 제가 띄우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는 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사항이었죠. 일단은 보장성 보험이 납입기한 끝나고 나서 저축보험처럼 환급률이 130%, 140% 이렇게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환급률 보장성 보험은 납입보험료 100%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100% 이하로 해라.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아무래도 무해지 보험이 뭐 없어지고 또 무해지 보험 비슷한 뭐 저해지 보험이나 뭐 여러 상품이 나오겠지만 일단 100% 미만으로 네 환급률이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어린이 보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영상 하신 시청자분들 이제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험 이렇게 포커스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뭐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보장 구성, 뭐 20세 전에는 농협, KB, 동K,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GK, DB, 아니면 KB 손해보험, 조합, 채터콤합, 아니면 동K, 변화생명보험, 나머지 KB 손해보험으로 이대질병이나 수술비보험, 그렇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망님, DK가 정답이에요? 아니면 농K가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롯데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저기 흥국화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호망님은 어떤 주관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흥국이나 뭐 KB, 흥K 아니면은 롯데나 뭐 KB나 아니면 DB, 뭐 롯디, 로케이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해드린 플랜은 뭐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성비, 보험료를 봐요. 근데 보험료가 뭐 흥국도 저렴하고 롯데도 저렴해요. 그리고 DB손해보험도 11월달부터 15% 인하돼서 매우 저렴하고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은 DB랑 롯데랑 뭐 20세 이후로는 DB랑 롯데랑 흥국이 있는데 흥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면이나 인지도 그리고 이제 지급률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민원율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는 30개에다 다 취급을 해서 어디 회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흥국은 제가 좀 꺼려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중에 저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민원율이 많고 그리고 보험 지급이 잘 안 되면 아 보험왕님 왜 그때 그 회사 거 아니면 그 회사 상품 추천해 줬어요 이러면서 저를 원망하실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보험료가 비슷하고 아니면 보험료가 약간 뭐 1-2천원 2-3천원 비싸더라도 브랜드가 있고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DB손해보험으로 해드린 거예요. 전 DB손해보험 뭐 설계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20세 이상은 좋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해드린 거고요. DB랑 KB가 이제 B5 안에 있잖아요. 삼성, DB, 현대, KB, 메르츠 이 다섯 개가 B5 안에 드니까 이 다섯 개 안에 드는 회사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DK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 롯데도 저렴한데 롯데는 일단 사망 연기 조건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유사암이나 뇌혈관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롯데는 제가 패스한 거예요. 물론 20세 전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농협, 롯데, 흥국 다 저렴하죠. 그런데 일단은 20세 전에는 농협 같은 경우는 롯데나 아니면은 흥국에 비해서 브랜드도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부지급률이죠.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0.63%인가? 예. 그래서 전 농협이 좀 저평가되고 보험금 지급이 늦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험금 지급이 정말 빠르고요. 2019년 손해보험료에서 1등이었어요. 민원율 없고 보험금 지급이 잘 나가는 회사가요. 자본금도 튼튼하고요.
그래서 20세 전에는 아무래도 유삼이나 내혈관 허혈성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농협이나 롯데, 흥국이 있는데 농협이 그나마 브랜드나 또 보험료가 셋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물론 심사 조건이나 인수 조건이 좀 까다로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이거나 보험 청구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롯데나 아니면 흥국 아니면 DB로 뭐 멜치 이런 쪽을 추천해 드리고요. 병력이 별로 없으시거나 그 다음에 가성비 좋게 그 다음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분은 일단 농협이나 KB, 농K 아니면 농디 DB손해보험 그렇게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자의 성향, 납입 여력, 병력, 고지사항, 그 다음에 니즈, 암 위주로 가족력이 있어서 포커스를 두고 가입을 할지 아니면 내혈관 허혈성이 포커스인지 아니면 수술비가 포커스인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후에 제가 농협이든 KB보험이든 20대 이후로는 뭐 DB나 KB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롯데나 네 MG 네 하나손해보험 이런 쪽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이나 M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혈관 허혈성이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거든요. 2대 질병 좋으신 분들은 하나나 아니면 MG 이런 쪽을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그런데 일단은 내혈관 진단이나 허혈성은 굳이 3천까지 늘 필요 없어요. 2천이면 괜찮아요. 아무래도 성인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친구나 아니면 20대 전에는 내혈관 허혈성 솔직히 거의 안 걸려요. 뭐 어린 친구들 모야모야병이나 뭐 이렇게 해서 걸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건 성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미리 뭐 높은 한도로 가입한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실손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내혈관 허혈성 2천만에도 충분하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2천만 원 하고 수술비가 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비만 가입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가입하고 또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112대 특정질병수술비, 생활질환수술비 이거 중복해서 가입하실 거라면 굳이 높은 한도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틀린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껏 제 사명과 같고 저는 DK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 보험, 어른 보험, 어른이 보험 저한테 뭐 여러 가지 회사 5개, 6개 회사 막 설계를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설계는 제가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20세 전에는 농K, 20세 이후로는 DK가 가장 좋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는 일단 실손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3대 진단금, 암, 내혈관, 허혈성 가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인데요. 수술비는 어떤 분들은 아 평생에 수술을 몇 번 해요 이렇게 해서 좀 비꼬아서 또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술을 50번 넘게 했어요. 고객님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네? 50번 이상이요? 수술은 꼭 칼로 째야지만 수술이 아니에요. 요즘엔 저는 발바닥 키눈을 50번 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딱딱한 구두 신고 많이 걸어다녀서 티눈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냉동이나 레이저 아니면 전기 소작술 아니면은 신의료도 있죠. 복강경이나 뭐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제거 이런 거 다 수술로 간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칼로 째고 뭐 머리 뚜껑 열리고 신장 판마 아니면은 스탠드 삽입술 이런 거 해야지만 수술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별거 아닌 시술 그리고 뭐 신의료기술 레이저 그리고 로봇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이프 수술 여성분들 그런 것도 다 뭐 신의료기술로 이제 간주하고 비관절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다 수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술할 확률을 매우 높다는 거예요.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수술비가. 그래서 제가 수술비 보험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린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좋은 정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수술비 보험만 어떤 분들은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 3대 진단금 딴 설계사한테 가입했는데 수술비는 저한테 가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수술비가 일단은 뭐 제가 뭐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수술비 보험도 그렇고 치아 보험도 그렇고 3대 진단금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이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저는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보험 설계사예요. 가입하고 영업사원들은 치고 빠지지만 저는 가입하고 저는 14년 전에 이제 고객님도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후관리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꿀팁 그리고 저렴하게, 제가 또 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우는 노하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보험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계를 해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12월 말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많이 바쁠 것 같지만 무의지 보험 없어지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